연6% 넘으면 아웃입니다. 누가 아웃되는 거예요? 대부업자가, 대부 등록자가 아웃이 되는데요. 아, 예. 이제 큰 틀에서 일단 내용을 좀 보면은요. 금융기관의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것이요. 현재 네.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%입니다. 네네. 이것을 이제 연 6%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고. 상당히 깎는 거죠. 예. 이게 이제 벌금형을 굉장히 강화하고요. 예. 이 밖에 지금 불법 대출 광고들을 이걸 철저하게, 왜냐면 이제는 SNS 등을 통해서 워낙 예. 맞춤형으로 들어가거든요. 예, 예. 이렇게 되고 있는데, 제가 이걸 하고 좀 댓글을 좀 보니까 조금 착각하는 것, 분들이 있어요. 아, 어떤 거예요? 이게 현행 법정 이자율 최고치인 연 24%를 무조건 다 6%로 낮춘다라는 게 아닙니다. 아, 아니에요. 몇몇 댓글에서는, 예. 아, 그럼 카드론, 뭐 현금 서비스 20%, 21% 아직도 매기거든요. 예, 예. 6% 되냐. 그게 아니고요. 현재 이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대부업을 하려고 하면 예. 대부업법을 지켜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대부업법에서 등록된 업체는 연 24%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예. 그럼 누구 거를 6%로 깎아 낮추겠다는 거냐. 불법 대부자들, 쉽게 말해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쪽에서 연 24%라고 얘기해도 네. 6%밖에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. 이 불법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받았었던, 만약에 24%를 냈다. 기존에 냈던 것을 다 원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해가지고 예. 원금을 이렇게 상쇄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. 아마 이달 말에 국회로 법안 넘어갈 것 같아요. 예. 사금융의 네.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뭐예요? 등록을 해야죠. 대부업에서 예, 대부업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. 그거 없이 사적으로 돈으로 뭐 우리 일수 찍는다고 하죠. 네, 네. 뭐 이런 것들은 그 뭐 20% 50% 뭘 불러도 다 연 6%로 제한을 한다는 게 이번 방침의 핵심입니다. 네, 불법 사금융 피해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대책까지 나온 거죠? 아, 글쎄요. 뭐 우리가 그 워낙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 사건들을 통계적으로 좀 보면 예. 우리가 계속 크게 늘어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. 이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입니다. 예.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뭐 2조, 3조 이랬었는데 이게 네. 이제 2019년에는 7조 원대, 네. 아, 2018년에 7조 원대,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9조 원대 뭐 이상, 7조 원대에서 9조 원, 이제는 곧 이게 금방 10조 원대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불법 사금융 피해들을 좀 접수를 해봤더니 예.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. 근데 피해를 신고했다는 자체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. 아. 왜냐하면 피해를 보고도 이 돈을 뭐 어쨌든 해야 되니까 피해 그렇죠. 신고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예, 예. 계시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금융 시장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몰려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다.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뭐 취지는 참 좋은데 좀 짧게 여쭤볼게요. 그렇다면 이런 대책을 믿고 불법 사금융을 오히려 차측하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는데. 예, 그거와 그때 두 가지 피해가 공존하게 되는 거죠. 연 6%의 그런 어떤 좀 뭐랄 해쩌도도 있지만 아예 이제 자취를 좀 감출 거 아니겠습니까? 불법 예. 사금융이 아. 기본적인 그러면서 더 악랄해질 수가 있겠죠. 더 음성화가 돼서. 그런데 예. 돈은 더 필요한 분들은 국민 중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더 어려운 분들. 그럼 더 어려운 분들이 더 음지로 들어가서 더 극심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서 당국에서 이와 함께 이렇게 힘든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금 융통이라든가 뭐 기업 신용 개인 회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도 분명히 함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 그리고 불법 사금융 얘기까지 오늘의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